관광동에서 개최할 때 지금 기억은 두려워졌는데 그 열 번 가까이 보따리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희망이 없고 답답해서 이곳에 천막에 비는 쐬고 가만히는 썩어 냄새가 나고 비가 내리면 개구리가 사람보다 더 많이 가만 천막 밑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내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 젊은 청춘에 아무 소용이 없겠다. 이 시골 구석에서 이 비난한 촌에서 내가 뭘 하겠는가? 낙심이 될 때는 그냥 몇 개 안 되는 이복까지 주섬주섬 주워 모아 가방에 집어넣고 버스 정류장까지 남았다가 돌아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낙심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낙심에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소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졸업하기 전에 전부 차풀에 모여서 밤에 기도를 했는데 참으로 너무나 막연해요. 그때는 50년대라 한국이 6.25를 겪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는데 더구나 예수 믿는 교회가 가난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학교는 졸업해 나가야 되는데 학교에 있을 때는 미국 선교사들이 구제물자 옷도 주고 구제물자 양식도 주어서 옷도 얻어있고 얻어먹었는데 학교를 기숙사를 떠나니까 이제는 먹을 곳도 없고 옷 줄 사람도 없고 어디 갑니까? 누가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로 답답하더라고요.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른 찬송아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정말 막연합니다. 정말 진퇴유혹이요. 학교에서는 나가야 되겠고 이제 어디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얻어먹으며 어디에서 잠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차풀에 모여서 모두 다 땅을 치고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나도 어디 갈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앞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 훗날에 내 장모님이 되시고 내 동역자가 되셨지만은 하여튼 최자실 집사님인데 최자실 집사님이 앉아가지고서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지만 통역이 나오면서 너 앞에 나가서 저 최자실 집사에게 안수기도 해주라. 그래서 아니 내 팔자 고약한데 나보다 훨씬 좋은 사장님인데 사장님에게 내가 안수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때 최하실 집사님은 사장으로서 학교 나올 때 자가용 차 타고 운전수가 운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잘 살면서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차이도 안 가고 우리하고 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거기 가서 나보고 안수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위해서 안수하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위해서 안수 안 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안수하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가서 최 집사님 하나님이 안수해 주라고 했는데 안수해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더니만 싱긋이 웃으면서 안수하라 그래요. 그래 내가 안수를 하는데 방언이 쫄을 나와요. 그는 방언 통역이 나오면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 우리 최 집사님 하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너는 너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것이다. 너 남편이 너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너는 거지처럼 내 던짐을 받을 것이다. 너는 자녀와 더불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만 또 그 다음 내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너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군에 입대에 들어가서 반 죽어서 나올 것이다. 아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언이 끝났어요. 그러니 그 예언이 좋은 예언이 아니고 전부 나쁜 예언만 했습니다. 우리 최하실 집사님 보고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갈 것을 말하고 나는 군대에 가서 반 죽다가 살아나올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예언을 하고 난 다음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게 얼떨결에 말했는데 나는 몰라요.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제 목 최지 집사님이 내 손을 싹 떼더라고요. 우리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령하지 못한 것이 금방진 소리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하실 집사님은 그냥 기도하다가 말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됐든지 죄하실 집사님이 불광동에서 고아원을 세운다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미국 선교사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미국 좀 가서 유학할 수 없을까 그 길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이 되면은 그 고아들을 데리고 뭐 고아원 세운다고 취하실 집사님이 고생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우두막사리 하나를 가지고서 집에 애들을 모아놓고 콧물 흘리는 애들 머리에 이잡아주고 머리 감아주고 돌봐주고서 그곳에 궤도에 찬송가 적어놓고 찬송가 가르치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자가용 타고 학교 오던 분하고 영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이건.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나가면서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냈고, 왜냐 나하고 같이 안 살고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저 집안 살림을 안 하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혼소송을 해서 공장도 다 빼앗아가고 모든 것 다 빼앗아가고 이제는 빈손 돌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흐느끼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불쌍해서 못 보더라고요. 이제는 신세가 바뀌어졌어요. 나는 미국 사람 집에서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는 옷도 있고 입는 옷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음식도 있어서, 그래서 깡통도 옷까지도 과자에게도 내가 주일날 되면 보따리에 사가지고 들고서 갖다 주고 그 애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이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데다가 또 교인들이 모이게 오니까 또 교인들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서서 천막 교회를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친 것이 1958년도였었습니다. 5월 18일 날 교회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가 1년에 될 만할 때 나는 군대에 갔어요. 가서 군대에서 훈련받고 임지로 임명을 받아서 복무하다가 얼마나 심한 병이 들렸던지 영 죽게 됐어요. 꼭 예언 그대로예요. 영 죽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8시간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의사들이 못 산다고. 그래서 저를 시체실 옆으로 옮겨놓았어요. 이제 죽으면 시체실로 옮기겠다고. 못 산다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 당시에는 무슨 좋은 약도 없고 뭐 치료받을 도리도 없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던지 제가 왜 맞을 소리를 듣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이 그 예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가 군대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건강하게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것이다. 그게 기억이 나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안 죽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아프도 안 죽지.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받은 것이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밤을 지날 때 그것이 잡을 수 있는 끈이 되더라고요. 나 절대 안 죽는다. 그때 예언할 때 내가 이 고통에서 살아나서 주의 종이 된다고 예언했잖느냐. 그러니까는 또 마귀가 와서 그 예언 가짜 예언이다. 그래서 내가 가짜 예언 아닌 것이니 그 예언대로 최자실 집사님이 이혼당했잖느냐. 그거 진짜 다 이루어졌잖느냐. 이 내 예언도 이루어진.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은 다 날 보고 이제 죽는다고 말했는데 제가 안 죽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나서 제대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둡고 캄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고 온 천지가 캄캄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제일 좋은데, 물론 예언의 말씀도 좋지만은 예언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어느 말씀보다도 더 위대한 말씀인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말씀을 잡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이 있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데는 믿을 수가 없어요. 허공을 치고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꽉 믿지요.